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둘, 하나, 홀드. 홀드 스테이다. 홀드입니다. 홀드입니다. 스몬 홀드하겠습니다. 마이너팀한테만 이걸 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아, 정말. 뭐야, 지금. 일단 어디로 가는지 먼저 내가 얘기할게. 자, 인천 연수구 S 아파트로 가서 원님을 찾아보세요. 미션인트야 그 사람에 대한 것도 준다 그러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그 엑스맨의 누군지가 아니라 미션에 대한 힌트네. 그러니까 문근영을 어떻게 하는 거네? 아, 그러니까 오늘 엑스맨이 문근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근영은 아니네. 문근영한테 뭔가 너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문근영하고의 게임 무조건 져라 이거 아니야? 너 지금 두 개 다 졌잖아. 눈싸움이라는 거. 문근영이 형 신이 부딪혔던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사실 근데 그거를 진짜 따지지 않으면 형 말처럼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아, 네가 제일 유력하다니까 그것만 따지면. 상황으로 따지면. 근데 그리고 광수. 광수 예전 뭐였지? 문근영이 형이 하이파이브 하잖아. 아, 하이파이브를 해라 이거. 아, 하이파이브 했어? 채우라는 거. 계속하잖아. 아, 계속해? 야, 지금 의심해 보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야. 너 여기 종국이 광수 셋 중 하나야. 아, 재석이 형도 있잖아. 아, 재석이 아니야. 재석이 진짜 재석이는 아니야 진짜. 누구라고 다 서로를 의심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번 잘 보자. 우리만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번에 진짜 보자. 어, 봐봐.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상대편 우리 편 다 봐. 알았지? 봐봐. 이게 마지막 미션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오시면서 앞을 보시고 좀 생각보다 높게 네. 뛰셔야 됩니다.